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하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어머, 이 시간에 많이 와주시네요. 안녕. 정답, 수진입니다. 오랜만이죠? 수다는 오랜만이죠? 잠시만요. 물을 가져와서.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연습실에서 그 캔들 워머 가지고 라이브 한 이후로 오랜만이다. 자려고 했는데 안 잘 거예요? 안 되는데. 오늘 머리를 좀 색다르게 해봤어요. 요 제가 고른 실버 포인트. 되게 깃털 같지 않아요? 이 머리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단발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약간 중단발? 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다시 꽂아줍니다. 고정이 안 되네. 맞아요. 디오도 아까 했는데 아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늦게라도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 적이 있었나요? 저번에 그 별 라이브? 인별 라이브? 그거 했을 때 제가 샌드위치 먹으면서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그때도 좀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는 아니었나? 자, 여러분. 자, 기억해 주세요. 요 조명이 있고요, 지금. 이 조명,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있어요. 뭐가 더 좋으세요? 1번, 2번으로 골라주세요. 1번, 2번 중에 오, 아, 다들 약간 분위기 있는 것보다 밝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어쩌지? 의견이 너무 갈려요. 어떡하지? 그러면 껐다 켰다 할게요. 중간중간 바꾸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다시 킬게요. 의견이 나뉘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 머리가 자꾸 빠져요. 이렇게 넘겨야 돼. 핀이 없는데? 저 동안인 것 같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사실 동안이다 생각을 못했는데 멤버들이랑 지내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저도 제가 23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손가락 하트.
노래를 틀까요? 노래를 좀 틀까요, 여러분? 노래를 튼다? 안 튼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제가 오늘 잠시만요. 제가 멀티가 좀 안 돼서. 노래는 틀고 싶으면 좀 이따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면 조명이 조금 낫지 않나요? 지금 시간은 거의 1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졸린가요? 졸려요? 이제 집 간다고요? 밤길 조심하세요. 요리 너무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리. 근데 좀 아쉬웠어요. 뭔가 제가 버블에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뭐라 그러지? 한 요리를, 아, 요리 말고 한 끼니를 제가 딱 담당해가지고 한 게 처음이라서. 잠시만요. 근데 불 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불 켜고 올게요. 잠시만요. 킨 게 나은 것 같아요. 키겠습니다. 미안해요, 답정너랑.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리를 그렇게 한 끼니를 담당해서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러지? 뭔가 계산을 해서 아주 계획적인 제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요리는.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먼저 재워놓고 그 시간 동안 이걸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그동안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 밥을 지어놔야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지어놓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레시피가 있어야 돼가지고 레시피 없이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전 좀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저랑 먼데이랑 라이브 했을 때 새우구이, 조개구이 하다 넘어진 거 생각났어요? 뭐지? 그게 뭐죠? 새우구이, 조개구이 하다 넘어졌다고? 아, 그 의자에서 넘어졌던 거? 그때 제가 새우구이, 조개구이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대박 사건. 오마이갓.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때 너무 웃겼어요. 저는 라이브에서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서 잊을 수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때 재밌었죠. 이거 끝나면 보러 간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드디어 위클 위클 홀리데이 하는 날입니다. 위클 위클 홀리데이 알바 힘들었냐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찐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직 일을 한 거는 식당에서 알바한 거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그때 진짜 그냥 촬영이고 뭐고 그냥 일을 끝까지 했어요. 맞아요, 찐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그때 뭐지? 바다에서 잡는 것도 다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알바하는 거를,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했나요? 그 알바를 하는데 저는 서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막 이것저것 잡고 점심시간이라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고 진짜 손님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 아이스크림이랑 뭐 버섯 뭐 불도장 찍는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서빙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알려주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트를 끌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러고 아 그냥 사장님이 하시는 거 보러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 이걸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사장님이 하셔서 어? 아 네 이거는 완전 그때 무슨 뭐라 그러지? 앵무새처럼 사장님이 이쪽은 칼국수 이쪽은 라면이고요 전복은 살아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전복이랑 문어는 살아있어서 이거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면은 다 수타면이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제가 그렇게 따라 말하고 사장님 말하시면 그거 따라 말하고 사장님 말하시면 따라 말하고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그 뒤로는 바로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손님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너무 죄송한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그 식당에 뭐가 어디 있는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헷갈리는 와중에 그 홀에 이 육수가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칼국수 육수, 라면 육수가 이렇게 주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손님분들이 육수가 이게 뭐지? 그 불에 끓고 있으니까 금방 쫄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육수를 더 부어드리는데 그 손님분이 여기 무슨 육수 좀 더 주세요. 그 칼국수 육수 좀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아, 네. 이러고 제가 그 옆에 육수 칸에 갔는데 그 주전자가 되게 오래 그냥 세월이 느껴지는 주전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칼국수 써 있고 X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 칼국수? 일단 칼국수라는 글자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어, 칼국수다 이렇게 들어서 가서 칼국수 칸에 이렇게 살짝 붓는 순간 빨간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너무 죄송해요 하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라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칼국수 X는 또 뭐예요? 칼국수면 거기 칼국수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칼국수 X라고 써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벅벅 집어주시지 차라리.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칼국수 육수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제가 그 X를 집중해서 봤어야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칼국수에 빠져가지고 씨, 바보였어요.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이게 서투르니까 사장님께서 저희 시간에 오신 분들께 음료수 막 서비스로 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감사했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저희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몇 시간 일을 하고 나니까 뭔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끝났다. 이제 일하는 거 끝났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달라 하고 사장님이 정리하고 계셨는데 죄송해요. 하품이 났어요. 죄송해요. 하품이 잠깐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잠깐 기다려달라 하셨는데 막 손님 오시면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 직원 누르는 벨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띵동 이 소리 들리면 그몇번 테이블에 뭐가 이렇게 왔는지 보고 뭐물 주세요 아니면 그런 게다 요즘 아이패드 전자기기를 통해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칼국수 육수 추가 이런 게 되면 제가 가서 이미 끝났는데 가서 막 부어드리고 이제 막 직원분들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다 해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테이블마다 이게 있어서 거기서 아마 거기서 바로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열일했죠, 제가. 야근수당? 야근수당 받기엔 너무 밝지 않았어요, 그날? 맞아요. 요즘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 마시고 있어요. 그냥 물. 여러분, 저 네일 했어요. 너무 귀엽죠?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약간 이렇게. 귀염귀염한 거. 귀엽지 않나요? 짜잔. 짜자잔. 귀엽죠? 여기 두 개가 하트고, 여기 두 개가 리본이에요. 여기 두 개가 별. 이건 뱅글뱅글 여기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풀꽃. 예쁘죠? 양쪽 다른 색으로 해봤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불가사리라뇨? 근데 약간 그렇게 생기긴 했네. 안녕하세요. 똥이에요. 귀엽죠? 다들 똥이 생각을 했군. 네일 팁 칠하는 거요? 못하고 있어요. 진짜 간단한 거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지식도 많이 없고 재료도 많이 없고 간단한 건할수 있어요. 진짜 간단한 거. 내일은 내일 하자. 누구십니까? 이건 웃어드릴 수 없어요. 윙크해줘. 썸네일 하자? 누구야? 썸네일 하자? 좀 신박했다.
오늘 2시까지 하냐고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이게 저의 라이브가 끝나야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데일리도 자야죠. 데일리도 자야죠. 그리고 제가 자꾸 허풍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자꾸 허풍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허풍이 습관인 것 같아요. 막 엄청 피곤한 게 아니라 허풍이 습관이에요. 약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고민이 있는데, 이 머리를 제가 묶은 지좀 됐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걸 풀면 제가 감당을 못 할까요? 이 머리를? 감당을 못할것 같나요? 근데 만약에 풀었는데 별로면, 저는 이 방송을 종료하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좀 이따가 풀게요. 안전하게 풀지 말까요? 가기 전에 봅시다. 왜 이러지? 하품이 왜 자꾸 나오지? 이상하네. 그러게, 모자가 있으면 풀었을 때 별로면 모자 풀면 되는데. 여러분, 산소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게, 산소가 부족한가 보다. 이상하다. 나 이렇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왜 있지? 아니, 아까 디오 라이브에서 댓글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메밀 그거 유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 완전 반해버렸어요. 수진이는 하마다, 누구세요? 하마라뇨. 메밀 그거 진짜 강추. 제가 소은이도 주고 저희 직원분들도 드리고, 유부 안에 메밀이랑 엄청 되게 잘게 해놓은 닭가슴살 같은 거가 섞여 있고, 제가 맛을 정확하게 감별해내진 못했는데 약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면에서 허니머스타드 맛도 살짝 나고, 그 유부 위에 바질 페스토가 이렇게 쬐끄맣게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 먹고 너무 맛있다. 이게 뭐야? 이랬어요. 제가 바질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바질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바질 페스토. 제가 때는 바야흐로 17살이었나?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바질 페스토가 뭔지도 모르던 나이였는데, 바질 페스토 샐러드가 있어서 그걸 저녁으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샐러드를 먹는데 샐러드가 뭐라 그러지? 너무 맛이 없었어요. 일단 뭐 그냥 없었어요. 뭐 그냥 야채랑 진짜 별게 없어서. 그러면 이 샐러드에 제일 맛있는 건이 바질 페스토인가 보다. 뭐가 있었지? 하여튼 아 진짜 샐러드가 맛이 없는데 진짜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질 페스토가 맛있어서 나머지는 다 곁들임 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질 페스토를 아끼고 샐러드를 억지로 이렇게 먹고 바질 페스토를 저는 바질 페스토가 뭔지 몰라서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약간 고구마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질 페스토를 이렇게 앙 먹었는데 먹고 나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금씩 먹는 거잖아요. 바질 페스토는 그 향을 느끼려고 먹는 건데 맞아요. 약간 고구마 무스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이렇게 앙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1번, 아,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다 먹고 나니까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바질 냄새가 계속 막 어딘가에서 나고 이게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바질이 되게 센가 봐요. 그래서 속이 너무 쓰려서 그 뒤로 제가 바질을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특히 바질 페스토를. 뭔가 그 기름? 오일? 같은 게 너무 느끼했어서 그래서 싫었는데 그럼에도 맛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럼에도 맛있었으니 강추드립니다. 소은이는 메밀면도 안 좋아하고 바질도 안 좋아하는데 먹고 이걸로 인해 메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먹고 싶어요? 꼭 드셔보세요. 저희 직원분들도 다, 오, 맛있다. 라고 해주셨어요. 굳이? 고수는 굳이 먹으면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맛이 기억이 잘안 나요. 마라탕에 산초가 들어가요? 산초? 마라탕에 산초? 산초가 뭐지? 저 그것도 제가 위클위클 홀리데이에서 알바하면서 딴톳 있잖아요. 톳. 저 그것도 잘못 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추어탕에 들어가는 건? 저 추어탕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산초라는 게 약간 양념 같은 거예요? 마라탕을 먹고 물을 먹으면 쇠맛이 난다고요? 그래요? 지금 들어왔는데 늦었냐고요? 이미 30분이 지났어요. 앞에 30분 동안 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을 위해 조금 더 놀도록 하겠습니다. 산초가 매운맛이에요? 초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마라탕이 립스틱 맛이라고요? 어지러워요, 저. 이렇게 막. 산초가 사람 이름이라고요? 초피 열매라고 톡 쏘는 맛이라고요? 세제 맛이라고요? 어렵다.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초가 쎄한 맛이에요? 어려워요. 솔직히 산초가 산초나무의 열매라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뇌정지. 맞아요. 제 상태예요. 뇌정지. 저는 산초 몰라도 마라탕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래누는 아직 안 마셨어요.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마라탕 최애 재료. 백목이버섯이요. 백목이버섯. 대자와 맛있는데? 백목이버섯이 찐이에요, 여러분. 저는 백목이버섯이랑 숙주. 전 숙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쌀국수 먹을 때 숙주 국수를 먹는 편이에요. 면보다 숙주가 좋아요. 오기버섯. 제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라탕의 백목이버섯은 맛있는 것 같아요. 통했나요? V포즈를 해주세요. 아, 캡처 타임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자랑. 이게 V앱이야, 화보야. 머리 깃털 자랑. 이거 되게 깃털 같죠? 아, 맞아요. 제가 흑발하고 라이브로도 보여줘야지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색이 꽤 많이 빠졌어요. 여기 약간 붉은색. 오, 세상에, 흑발. 흑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색좀 빠졌어요. 저 쿨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색발 진짜 오랜만이에요. 데뷔 전 같아요? 그때는 염색을 안 했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데뷔 초에도 갈색 머리로 염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염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햇빛을 받고 하면 빛이 발하면서 좀 밝아져요. 그럼 그 색에 맞춰서 뿌리를 다시 염색을 해요. 그럼 그 색이 또 밝아지겠죠? 그럼 또그 색에 맞춰서 뿌리를 염색을 해요. 그럼 또 밝아지겠죠? 그렇게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한번 맞추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톤의 브라운으로 막 해보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 흑발이 됐어요. 흑발 아니에요. 이거 제일 어두운 브라운이랬어요.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가서 야외에서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가르마가 탔대요. 헤어 선생님 그러셨는데 그 이렇게 원래 있던 가르마대로 두피가 타나 봐요. 근데 그때 햇빛이 좀 강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피가 타서 가르마를 지금 살짝 바꿔봤어요. 가르마도 타나 봐요. 신기하죠?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냥 탔다고 그러시고 탔다고 하셔서 근데 이렇게 있으면 금방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스포를 하고 싶은데 내일 방송에서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서 스포를 못 하겠어요. 제가 데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입이 간질간질 내일 나오려나? 새벽 누가 가는지 알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가? 새벽 작업 누가 갈지 커밍 순 지켜봐 주세요. 궁금해서 잠못 잔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갈까요 과연? 새벽 작업 시급 진짜 세요. 예고에는 그 얼굴이 가려지고 나왔잖아요. 밤새 자고요? 위클위클 전야제? 안 돼요. 데일리도 자야지 내일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내일 뭔가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출근해야죠. 그쵸, 그쵸. 출근 포기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출근, 안 돼. 출근해야 돼. 내려쳐? 안 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석 사유 위클리. 안 돼요. 그럼 상사님이 위클리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위클리는 결석시키는 그룹이구나 생각하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미 글렀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어요. 연차 이유, 수진 라이브 밤샘, 위클리크 홀리데이 본방사수 해야 돼서. 안 돼요. 그럼 지금 자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좀만 더 놀고, 5분! 5분 더 논다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5분 일찍 자는 거, 5분 늦게 자는 거 차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제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뭐 정리해야 될 거를 정리하고 새벽 4, 5시에 잔다고요? 안 돼요. 일찍 일찍 자야죠. 다들 새벽까지 놀고 싶으신가 봐요? 저 뭐지? 요즘 일기 그것만 거의 쓰고 그 뭐지? 5년 일기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금방 쓸 수 있어서 진짜 피곤해도 웬만하면 쓰고요. 그냥 일기는 여유 있는 날만 아니면 진짜 아니에요. 기억하고 뭔가 큰일이 있었어도 너무 피곤하면 못 쓰고 좀 있으면 그 5년 일기 산 지 거의 1년 될걸요? 저 덕분에 일기를 3권이나 썼다고요? 저도 3권을 못 썼는데? 대단하다. 대단하신데요? 저도 3권을 못 썼거든요. 굿. 일기 다들 안 쓰시는구만요. 보다가 하품 따라했다고요? 미안합니다. 원래 하품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림 일기 안 쓰냐고요? 그림 일기를 왜 써요? 신발 자랑하고 싶어요. 보이나? 얍. 아, 너무 더러운가? 죄송해요. 신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프라인 하품도 전염성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발차기 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발이 225냐고요? 저 235? 물구나무 써서 보여달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신발 약간 요즘 유행하는 느낌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원래 그 끈을 조이는 게 없는 신발이에요? 없더라고요. 약간 클라이밍 신발. 블라인드 더러워졌겠다. 아니에요, 안 더러워졌어요.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손목에 있는 하얀 스크런치 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곧 조아 생일 맞아요. 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전. 제 영어 이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얘기했었나? Say hi, Kate, please. Hi, I'm Kate. 언니 쿠로미 같다. 이게 약간 검정에 보라색이라 그런가? 요즘 그 친구들 빵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별로 이렇게 빵도 나와 있던데. 제 영어 이름 어떻게 아세요? Hi, Cake. 제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정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슨 이름 하고 싶냐 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케이트랑 카일? 카일? 약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케이트는 케이크 같아서 싫고 카일은 카레 같아서 싫다고 막 그랬는데 케이트로 했어요. 그냥 케이트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케이트가 되었어요. 그때는 어떤 영어 이름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케이트 보드 위로 그럼. 그래서 스케이트? 또 케이트? 대박 사건. 이제 알았어. 이거 발견하신 분 천재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큰 그림이었나 봐요. 스케이트 보드 위로. 스케이트 잘못 타요. 그러게, 스케이트인데 왜그 케이트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지? 신기하네. 오늘 락스타 같다고요? 찌기징. 일렉 기타 해야 될것 같아. 일렉 기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네일을 해가지고 기타를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 베이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기타 선생님한테 클래식 기타보다 일렉 기타가 이게 잡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래서 클래식을 먼저 해야 된다. 클래식을 먼저 해야 그 정확하게 잡는 법을 익히고 일렉을 쳐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클래식은 너무 잡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시간 될때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풀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캡처 타임을 하고 풀어볼게요. 원하는 포즈. 이거는 오늘 안 보면 나 진짜 후회할 것 같다. 나이 포즈 수진이가 안 해주면 여기 울 거다 하는 포즈가 있나요? 윙크? 이쪽 눈을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곰돌이. 머리 풀고 헤드뱅이 누구야? 고양이. 하트. 락스타. 락스타 이거 맞아요? 포착구 안 해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포착구가 이건가? 포착구가 어떻게 생겼지? 귀걸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쿠루미는 어떻게, 이게 시나모를이에요? 포착구가 뭐지 그러면? 뭐지? 이게 시나모를이면 포착구가 뭐예요? 그럼 포착구가 무슨 포즈예요? 위크레 멤버들 자주 하는 포즈? 뭐지? 모르겠어요. 위켄드 이 포즈. 지금 울망거리는 눈망울이 포착고. 그러면 제가 머리를 풀고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하는 건가? 괜히 푸는 걸까요, 제가? 안 되면 그냥 하나로 묶을게요. 풀지 말, 이미 풀렸는데. 잠시만요. 아, 걸그룹 최초 머리 푸는 방송. 실핀이 하나 나왔습니다. 실핀이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거울이 없는데요. 거울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머리가 자국이 남았어요. 어? 그냥 풀고 할 걸 아까. 풀고 할 걸. 괜찮죠? 아까 풀 걸. 왜 안 풀었지? 푼 게 더 예뻐요? 그니까 그냥 풀 걸. 웨이브 괜찮은데요? 이 잔머리는 포인트랍니다, 오늘. 고데기 안 했어요. 이거 머리 묶었어가지고. 근데 웨이브 되게 잘 됐다. 신기한데? 제발 캡처 타임을 다시 해달라는 데일리가 있어서 제가 제발 캡처 타임을 다시 해달라는 열화에 힘입어 다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포즈를 원하시는 포즈를? 이거 약간 거슬리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넘어가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니? 여기 스프레이를 뿌려놔서. 자, 원하는 포즈 주세요. 락스타 같고 포차코 같은 청순한 사람 같다고요? 전 그런 포즈를 해달라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어요. 시나모롤 포즈. 손키스. 아야. 제가 밀고 있는 포즈요? 뭐가 있을까? 마라탕 포즈는 뭐예요? 공주 포즈. 꽃 챌린지. 눈이 참 이쁨. 감사합니다. 이삐죽? 이삐죽이 보고 싶어요? 잘자 포즈. 맞아, 이제 잘 시간이니까 잘자. 데일리 잘자. 삐진 포즈. 어째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고등학생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쿠루미 같다고요? 제가 봤을 때 검정색에 이 보라색이 있어서 자꾸 쿠루미 같다 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생 같아요? 양심상 그거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오늘 도서관 같이 가자. 그래. 내일 2교시 끝나고 도서관 같이 가자. 너 연체대 때 임마. 어? 제때 반납했어야지. 어머. 끝나고 컵떡볶이? 내가 라볶이 사줄게. 나랑 같이 가. 현직 초등학생인데 요즘 도서관 안 간다고요? 초등학생 아니시죠? 그럼 요즘 뭐 어디 가요? 피카츄 돈가스 드셨어요? 전 피카츄 돈가스는 저번에 위클리 활동하면서. 어머! 누구세요? 혜원! 뭐하니 혜원이. 시크 도도걸. 땡큐. 혜원이다, 혜원이다. 혜원이 안 자니? 내일 학교 안 가니?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혜원이 학교 안 가니? 나 없어서 심심하니? 도망가라니요. 언니 기다리는 중. 여러분, 저 혜원이가 기다려서 이제 가야겠어요. 보고 싶어. 혜원이가 보고 싶으면 달려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금방 갈게요. 딱 12시에 끝낼까요? 그래, 8분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이따 봐. 여러분, 들었죠? 빠빠. 혜원이가 보고 싶어 하니까 12시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오랜만에 스티커 한번 써볼까? 엥? 이게 뭐람? 분명 고양이, 어? 어? 뭐가 있나? 어? 이건 아니다. 한겨울 느낌. 너무 추워. 이건 뭐지? 캠핑. 진짜 캠핑이네. 어. 여러분, 저 야구 잘하는 거 봤죠? 홈런 친 거 봤죠? 뭔가 이런 거밖에 없네. 옛날에가 더 뭐가 많았던 것 같긴 하다. Welcome daily.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데일리가 좋아할 만한 스티커가 딱히 없는 것 같다. 어, 이거 아까 그거. 이런 거 별로지 않아요? 이거? 이게 마음에 들어요? 하트 필터? 노 필터? 지그재그 같다고요? 재밌는 스티커 없어요. 이거 뭔가 생일날 하면 되겠다. 이거는 옛날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이 필터는? 초가 아니라 폭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비동화 필터네요? 그러게요. 아련하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공주 스티커? 뭔가 스티커가 아니라 이 옆이 꾸며지는 그런 프레임? 프레임이 많은 것 같아요.
하트. 당신은 아이돌입니까? 네, 아이돌입니다. 데일리 눈에 콩깍지 필터가 끼워졌다고요? 앞으로도 그 필터 쭉 유지해 주시길 바래요. 문어를 맨손으로 만지는 느낌은 빨판 힘이 너무 세더라고요. 당황했어요. 맞아요. 오늘 라이브는 오늘 하루도 소가수다잖아요. 데일리 오늘 하루도 소가수다. 소가수다. 오늘 수진이도 오늘 하루 소가수다. 우리가 같이 12시를 맞는 건, 라이브로 맞는 건 처음 아니에요? 아닌가? 소가수다. 우리가 함께 12시를 맞는 특별한 순간. 제 배경화면이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너무 예뻐요. 보여준 적 있었나? 핸드폰이 나와버렸잖아? 예쁘죠? 직접 찍어주셨답니다. 스윗한. 1분 남았어요, 12시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짜 진짜 고생했고 오늘 1시간 넘게 저랑 같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수다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조만간 또 다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수다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얼른 자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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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갈게요. 바이바이.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제 진짜 갈게요. 안녕.